외부 환경 보시면 낮은 야산이 쫙 둘러싸고 있어서 굉장히 포근하고 아늑한 마을이고요. 색채권이 굉장히 좋네요. 앞에 나무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고 공간이 굉장히 널찍해요. 일반적으로 이게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공간 크기가 거의 대형 아파트 안방 크기보다 더 큽니다. 경사지붕을 그대로 살려서 모양을 냈어요. 편백나무로 마감을 하셔서 나무 향기가 사르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땅집TV에서 찾은 곳은 양평군에서도 자연경관이 좋기로 유명한 단월면입니다. 단월면 지방도에서 약 1km 정도 골짜기 마을길을 따라 들어가면 전원주택들이 약 12채 정도 있는데요. 길을 따라서 옆에 계곡물도 시원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 길과 계곡을 앞에 둔 오늘의 우리 주택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주택 바로 앞쪽에 있는 계곡이에요. 1분만 걸어 내려오면 이 계곡에서 신나게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수량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갈수기임에도 이 정도 수량이면 여름에는 더욱더 재밌게 계곡물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 계곡은 역시 이 돌들이, 기암 괴석들이 막 있어야지 멋있잖아요. 여기 계곡도 괜찮네요. 마을 도로 자체는 아스콘 포장으로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산골 골짜기 길을 따라서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까 각각의 집마다 바라보는 풍경 자체가 다채롭습니다. 이 마을의 집들을 보니까 석축공사로 굉장히 높게 쌓아갖고 이 단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사로를 통해서 각각의 집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주택이 위치한 이곳은 굉장히 평탄한 지형이고요. 평탄한 지형이기 때문에 석축공사도 이렇게 낮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이 굉장히 잘 들고요. 자연석 석축이 높이가 적당해서 굳이 담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예뻐 보이고요. 가장 끝쪽으로 오니까 우리 주택의 주차장입니다. 차량 두 대 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주차뿐만 아니라 앞쪽에 갓길 주차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길을 쓰는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차량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가장 안쪽으로는 야외 수도도 잘 만들어 두셨고요. 지금 보시면 상수도가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수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계단을 통해서 두 단으로 토지를 형성했고요. 첫 번째 단으로 올라가면 주택의 앞마당입니다. 첫 번째 앞마당 같은 경우에는 잔디마당으로 조성을 하셨고요. 반송과 철쭉들로 이렇게 예쁘게 식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나무가 크게 가리지 않다 보니까 앞전망이 탁 트여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주택들에 있는 큰 소나무들, 이 소나무마저 우리 앞마당에 식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윗단과의 경계면도 이렇게 자연석 석축으로 만드셨고요. 철쭉도 보이고 이제 곧 봄이 오면 여기가 굉장히 예뻐질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계단 옆쪽으로는 이렇게 반송이 잘 전정이 되어 있어요. 관리 상태 좋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전정만 그냥 매해 조금씩 조금씩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라인을 그려갖고 화단을 형성해 놨어요. 여기다 예쁜 꽃 심으면 차 대고 내릴 때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위쪽에 있는 주택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전면부는 전체가 다 데크예요. 와,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서 야, 이 공간 잘 활용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저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한 단을 낮췄어요. 여기 이제 앉아갖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거죠. 이 숲새권이 굉장히 좋네요. 앞에 나무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고 산이 높지 않다 보니까 산과 하늘이 딱 5:5 비율로 보여요. 앞쪽 데크뿐만 아니라 옆쪽까지도 전부 다 데크예요. 여기에서 이제 식사도 하실 수가 있고 바베큐 그릴을 갖다 놓고 바베큐 파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해 갖고 데크를 깔아놨기 때문에 관리 또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뒤쪽까지도 데크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보니까 뒤쪽에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석축을 다 쌓아놨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 안 하시고 그냥 이 상태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공간이 꽤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원하는 시설을 해도 되겠지만 흙을 갈아서 텃밭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화단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수도뿐만 아니라 이 뒤쪽도 꼼꼼하게 수도를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텃밭을 만드셔도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한 바퀴 쭉 돌았는데 이 옆쪽에도 출입할 수가 있고요. 데크가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야, 진짜 손님들 많이 초대해갖고
야외 파티를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 전면에서 보면 단층 구조의 주택이고요. 옆으로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약간 심플한 구조인데요. 목재와 스타코로 이렇게 투톤으로 모양을 주셨어요. 주택 전면에는 전체가 다 처마를 빼놨어요. 이 처마 아래쪽으로 어닝이나 이런 거 설치하셔갖고 쭉 빼시면 이 앞쪽 데크 공간 전체를 다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에 있는 데크 자체가 구조목을 써서 굉장히 단단한 목재이기 때문에 관리 상태도 나쁘지 않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칠만 해주면 될 정도로 좋습니다. 현관 안쪽 전실의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인데요. 이 전실이 굉장히 독특해요. 지금 보시면 한쪽으로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장을 낮게 설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창호를 통해서 굉장히 환한 느낌입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부 구조는 통로를 통해서 각각의 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중문 바로 앞쪽에 보면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건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옆쪽에는 포켓도어로 공용 화장실로 갈 수가 있는데요. 가장 앞쪽에 건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변기 공간, 그리고 벽체를 세워서 공간 분리를 했습니다. 그 안쪽에는 세면대와 욕조를 놨고요. 이 공간을 전부 다 합치면 거의 작은 방 크기 정도 돼요. 재밌게도 이 화장실에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예요. 통로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지만 가장 끝쪽 방에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끝쪽에 있는 방은 주택의 작은 방이고요. 3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D자 형태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공간과 지금 침대가 있는 공간을 분리해서 이용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 있는 창호를 통해서 햇살 잘 받고 있고요. 탁 내다보니까 앞쪽에 산이 쫙 둘러싼 게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입니다. 통로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방인데요. 방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 방에다가 방뿐만이 아니라 지금 벽등을 이용해서 파우더룸, 그리고 벽면, 긴 벽면을 이용한 드레스룸, 이 세 가지 측면의 용도를 한꺼번에 이용을 하셔도 괜찮을 크기입니다. 통로 쪽 공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입식 선반으로 이렇게 장식물을 두셨고요. 벽등도 이렇게 설치를 해갖고 분위기도 한껏 살리셨어요. 재밌는 게 중간에 창호가 이렇게 탁 나 있거든요. 햇살을 굉장히 잘 받고 있고요. 이 건너편 쪽으로 장을 짰는데 이게 모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앉으셔서 이 선반에 있는 책을 보더라도 햇살을 쫙 맞으면서 독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쪽은 우리 주택의 거실 겸 키친룸이고요. 전체가 같은 공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널찍해요. 일반적으로 이게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공간 크기가 거의 대형 아파트 안방 크기보다 더 큽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쪽으로 창호를 설치를 했는데 와이드형 창호로 크게 하기보다는 창호 하나와 옆쪽에 쪽창을 통해서 모양을 내셨고요. 지금 지붕을 보시면 경사지붕을 그대로 살려서 모양을 냈어요. 편백나무로 마감을 하셔서 나무 향기가 사르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트홀은 하나의 공간을 형성해 놓은 것처럼 매입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큰 TV를 벽걸이로 다루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안쪽으로 가시면 키친룸인데요. 일자형 싱크대가 굉장히 널찍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상부장, 하부장 통해서 수납공간 모자람이 없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시면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지금 작은 냉장고가 있는데 큰 냉장고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약간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는 세탁실이 나옵니다. 기역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탁기나 손빨래 같은 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간 널찍하게 구비를 해놨습니다. 키친룸의 옆쪽에는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닝룸도 이쪽 공간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옆쪽에 있는 창호를 열게 되면 우리 주택의 옆쪽 데크 쪽으로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바베큐 파티 했을 때 주방 공간과 굉장히 동선이 짧고 좋습니다. 양평군 단을면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부지 면적이 578제곱미터, 175평입니다. 지목은 대지와 도로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단층 구조의 목구조고요. 주택의 면적은 96.66제곱미터, 29평입니다. 내부에 방 2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널찍한 공용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2014년 7월 31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남동향 잘 바라보고 있고요. 주차는 2대 이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주택 수도는 지하수 대공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하수와 상수도 둘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난방 방식은 LPG 가스보일러입니다. 서울 잠실에서는 약 55분이면 오실 수가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전혀 없는 청정지역에 지대가 높아서 시원하게 탁 트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해발 850m 복미산 등산로를 가지고 있고요. 석산계곡과 소리산 유원지, 홍천강, 대명 비발디파크까지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 주택 내외부 다 둘러보셨는데요. 이러한 우리 주택, 가격은 3억이 안 되는 2억 8천입니다. 외부 환경 보시면 낮은 야산이 쫙 둘러싸고 있어서 굉장히 포근하고 아늑한 마을이고요. 이 마을에 전원주택이 몇 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전원주택을 찾으신다면 땅집TV,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